이런 감사는 사람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인격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말하라,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싶습니다.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ous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죄가 된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이 감사가 있는데 감사치 않는 것이 불순종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세워보면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 강단 앞에 수수일배도 있고 쌀이 많아요. 쌀알 곡식을 세워보면 다 셀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정 오늘 우리 교회 성들 모든 성들 가정을 다 합쳐보십시오. 그 감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그런데 등배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무슨 큰 일을 이루었기에 성취하였기에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감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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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어요. 이런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부터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He is my Lord 아멘. in my life.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주인 되신 주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이 주가 되어서 다스리는 삶, 통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주가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살 때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도록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서 뭔가지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구하는 것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게 너희 천국께서 계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 레베카보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길상도 아니하고 수구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나니.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진 별풀도 이같이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가 아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천부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진 그 사랑으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라 말씀이에요. 영적 말씀 믿으세요? 네. 주가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네. 주가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참 평안과 생명과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그 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복을 누리면 살 수가 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 그래서 안에 사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아멘.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이런 주가 다스린 삶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어떤 형편에 차는지 나보다도 주님이 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가만히 생각해, 이 사실만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 때,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에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하여금 늘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곧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 믿음이. 믿음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것도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냥 감사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범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It's impossible.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죠. 아멘.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때 그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어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러면 내 삶을 온전히
안에 살 때 감사가 그냥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이 내 사정 아신다. 주님이 내 사정 아신다. He knows everything.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다음에 예기치 않는 그런 사고를 아니면 만날 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이런 일을 만나게 하는 것은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고난도 질병을 주시는 것도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결론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멘. 아멘. 왜? 모든 것이 할까요? 선을 주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그런 내버려두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 물이 꽉 찼잖아요. 그럼 물이 꽉 차면, 여기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말은 감사로, 우리 모든 마음 전체를 감사로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거, 그저 말만 하면 뭐예요? 감사,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잘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아멘. 아멘. 그저 뭡니까? 아멘. 감사, 감사 뿐이에요. 아멘.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 눌렀다 하면 감사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작정하세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삶은 어떤 일만든 모든 환경 속에서 그냥 감사만 하며 살리라. 네? 감사만 하십시오. 그게 행복이에요. 제가 이 주차감사절 예약을 찾다가 좋은 예약을 하나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문 짧게 합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순서가 많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약만 기억하지.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옷에 몸이 좀 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팻하다고 내가 걱정하지 말고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깎아야 한다면 그것은 내게 살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내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금이 많으면 더 감사하십시오. 수입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그 때문에 세금 떼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세탁물이 많고 다람질할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내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옥상에 가보십시오.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감사하세요. 이른 아침 새벽 자명종 소리에 놀라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감사하세요. 내가 일어나서 교회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쉬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내게 함께 어울릴 친구가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십시오. 설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다 translate 못해서 I'm sorry. Cannot translate in English. It's because of the time. Next time I preach you, okay?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No. Think about it. 전 이걸 보면서요, 불평거리, 어떻게 생각하면 불평거리가 생각을 where you going? Okay. Ever since 아직 아니야. 나중에 앉아서. 불평할 거리가 생각을 다 해보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것이지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중에서 한번 보죠. 많이 보면 불평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늘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하며 사시는 감사 성도들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여러분의 별명이 감사가 되십시오. 저 사람은 무조건 감사야. 뭐하러 감사해? 이게 좋은 별명입니다. 저뿐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성과 모든 우리 체리장로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감사 성도들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